따라야 할 가치. 아이스하키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는 웨인 그레츠키는 다른 선수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득점과 도움을 올렸습니다. 그레츠키의 기록은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 해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기록이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성적을 올린 비결에 대해 그레츠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하키 퍽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저는 하키 퍽이 향할 곳으로 미리 가 있습니다. 돈에 관한 유대인들의 금언 중에 돈을 좇지 말고 돈이 따라오게 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한 부자들도 돈을 따르지 말고 열정이나 비전을 따를 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미리 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나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냉철히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밖에 모든 것들은 주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리스도인이 되며 세상 어디를 가서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참된 제자가 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가서 말씀이 가르치는 일을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잠언 15장 9절 찬송가 368장 434장.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는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가치는 아마도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아마도 각자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는 다르지만 모두가 그것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가치는 결국 세상에 국한될 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가치일 뿐이며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헛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만을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산다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참으로 귀한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수치와 고통을 겪으시는 것을 충분히 감내할 만큼 주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찾으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구하고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가치를 먼저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이 세상의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찾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고 찾아 주님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